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달려온 행정심판제도. 1985년에 시작된 여정. 그 32년간 국민의 편에 더 가까이 서기 위해 수차례 거듭한 변화들. 한국의 행정심판제도는 이제 인도네시아,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등 세계에서 주목하는 권익 구제 수단으로 성장했습니다. 행정심판으로 억울함을 구제받은 수많은 사람들. 동네에서 작은 의원을 운영하다 아무런 사전 예고 없이 면허 정지를 통보받은 의사. 결국 행정심판을 통해 절차상의 오류를 바로잡았습니다. 눈사태에서 동료를 구하다 숨진 숨은 영웅도 행정심판을 통해 의사자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대학 입시에서 특혜를 받은 일부 학생 때문에 억울하게 입시에서 낙방했던 학생들도 행정심판을 통해 억울함을 씻었습니다. 국가행정기관이 법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를 판가름하는 것에서 나아가 행정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지는 않은지, 혹여 부당하게 내려진 처분은 아닌지 국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헤아리는 제도 행정심판. 처음 행정심판이 도입됐던 1985년 한 해 청구 건수가 약 100건에 불과했지만 국민이 보다 편하게 행정심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 1996년 이후 청구 건수는 단 1년 만에 두 배로 늘어났고 수차례 개정과 발전을 거듭하며 2015년에는 2만 4천 건을 넘어섰습니다. 20여 년 동안의 청구 건수 증가율은 무려 600%. 행정심판이 이토록 도약할 수 있던 배경에는 한결 빨라진 재결 기간도 한몫했습니다. 2010년까지만 해도 79일이 넘게 걸렸던 평균 재결 기간은 2015년 5년 만에 66일로 줄었습니다. 무려 13일이 단축되며 국민의 편의성을 더한 것입니다. 하지만 행정심판이 국민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숙제가 여전히 남아있었는데요. 사실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위해 생계를 제쳐두고 관할 행정심판위원회를 일일이 찾아 직접 발걸음을 해야 하는 국민들의 부담이 만만찮았습니다. 게다가 생소한 법률 용어와 언뜻 복잡해 보이는 절차들 때문에 위법, 부당한 행정 처분을 받고도 선뜻 행정심판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워하는 국민들도 있었는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심판 제도는 또 한 번의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신속, 간단하게 국민들이 행정심판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 바로 온라인 행정심판을 도입한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3년부터 행정심판 허브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2014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비롯한 6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온라인 행정심판을 먼저 도입하게 됐는데요. 몇 년간의 확대 시행을 거쳐 이제는 전국 17개 시도행정심판위원회를 포함하여 총 63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온라인 행정심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국민들은 사건을 담당하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어디인지 몰라도 인터넷에서 원스톱으로 손쉽게 행정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온라인 행정심판에서는 나의 사건과 유사한 재결 사례를 참고해서 청구서를 보다 쉽게 작성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되는데요. 이를 통해 국민들은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없어도 간편하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청구서 작성을 위한 도우미 서비스에서부터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를 통한 각 단계별 진행 상황의 실시간 통보까지 복잡한 절차 없이 손안에서 해결되는 온라인 행정심판. 이렇게 온라인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한 비중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인데요. 2012년까지는 14%를 밑돌았던 온라인 행정심판 청구 비중이 2015년엔 22%를 넘어섰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 행정심판은 모바일로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어 국민의 편의성이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1985년부터 국민과 함께 울고 웃으며 억울하고 부당한 행정 처분을 바로잡아온 행정심판 제도. 보다 더 가까이, 보다 더 친근하게. 모든 국민의 권익이 든든하게 보호될 때까지. 행정심판 제도의 여정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